예, 민주당으로는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을 연일 거론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역공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들어보셨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녹취록을 짜깁기에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김만배 씨와 정모 회계사의 녹취에서 윤석열 후보는 두 번 언급됩니다. 김 씨가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하자 정 회계사는 원래 윤석열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김 씨는 또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게 하라고 윤 후보가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뒷배를 봐준 흑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검사 게이트인데도 윤석열 후보는 자신들의 썩은 뇌를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워온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씨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부분만 짜깁기해 왜곡했다면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아전인수 해석으로 아무 관련 없는 윤석열 후보를 끌고 들어가는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 후보는 김 씨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했습니다. 전문 공개 요구에 대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